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뜻이 변하면 유전자라는 글자도 변한다. 크,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유전자가 글자다. 글자라면 그거는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것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그 유전자 글자를 다 읽어보니까 결국은 딱 한 가지 뜻이 나온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박수! 참 감동.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덩어리, 고기덩어리가 아니고 뭐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야. 사랑 덩어리. 네? 사랑 덩어리.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이 아토피를 지금 고치겠다고 그래서 어제는 목욕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이제 건강식을 참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안 먹으려고 그런데 이제는 뭐 건강식 잘 먹어요. 이제는 오히려 사료를 별로 안 줘. 그런데 이웃집에 걔가 가끔 놀러 와. 동갑인데. 네. 그래서 이제 건강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랑이 먹이는데 자식이 왔어요. 왔는데 하이 우리에게만 주고 이웃집께 안 주기도 좀 그렇다 싶어서 좀 줬어요. 줬더니 아 안 먹는데. 그 녀석도 아토피 걸렸는지 요새 막 긁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는 건강식 아주 잘 먹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하고 그 뜻은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뇌파는 생체 전자파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알파파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유전자 회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면 제목이 DNA 회복입니다. 유전자는 망가지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해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 회복 이제 그걸 공부를 좀 해볼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아시면 아 유전자는 손상을 입고 변질이 되어도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구나. 아 이거를 알면 여러분이 아 그러므로 내 안부 나올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알면 뭐가 나요? 힘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진실을 알았습니까? 진실 속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포가 암세포로 일단 변질되면 그게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오냐? 웃기지 마라. 이랬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예. 네. 참, 그러면, 여러분,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하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야. 엄마는 사랑하는데. 근데 나는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건 진실이 아니거든. 그래서 진실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요.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그것이 사랑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T세포들이 암세포로 몰려가가지고 그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이? 교회 댕기는 사람한테만? 아니에요. 김정은이도 지금 암 환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몸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김정은이 몸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쁜 놈도.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박수. 네? 여러분이 교회를 댕기고 안 댕기고 이것에 조건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시진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 다 때려 부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시진핑이 암 안 걸리죠. 그렇죠? 네. 시진핑 몸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 다 죽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놈들은 그냥 다 그냥 죽도록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넣어요. 더하는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에 대한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참 나쁜 것도 많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나빠봐야 김정은이보다 더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것을 사랑할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시겠죠? 물론이죠. 저는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그 연세대학교는 예수 믿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막 예수 믿으라는 게 막 너무너무 싫어. 그 일주일에 그 당시에 두 번인가 꼭 그 두 시간씩은 채플 시간이 있어. 그러면 주로 목사님들이 와요. 목사님들이 무슨 뭐 얘기를 한대. 저는 뭐 그 당시 목사 얘기라 그러면 막 아예 진절머리가 나고 구역질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라는 학생회가 있었어. 걔네들 보면 막 올라올라 그래. 그래가지고 맨날 뭐 이 언어, 막 그래서 비코고 막, 야, 온갖, 그래서 심지어 그 아주 무식한 말까지도 했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그 당시 기독학생회 회장이 우리 동기생인 박영수라는 친구였어. 아주 애가요, 참 좋은 애예요. 그 친구의 특징이 이 아프리카 사람처럼 입이 크다는 거. 그런데 그 큰 입으로 맨날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고 돼. 싱글벙글, 싱글벙글. 걔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 새끼는 기독학생회 회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항상 애를 먹이기로 제가 결심을 하고, 예. 보이기만 하면, 야, 방영수 이리 와봐. 그러면 방영수, 상구야, 왜 그러니? 싱글벙글 하면서, 야, 이리 와봐. 방영수 이리 와봐. 그러면 벌써 인상을 써야 되는데, 친구는 인상을 안 써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싱글벙글 해.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해요? 야, 너 하나님 믿지? 그럼, 봤어? 하나님 봤어? 실제로 본 일은 없는데, 믿어. 야, 인마,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보지도. 근데, 그러면 대답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방영수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 말, 인마,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있다고 믿어. 하는 말처럼 바보 같은 말이 없어. 왜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거 있는 것보다요, 안 보이는 거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 뭐 꽉 차 있는 게 뭐예요? 예, 전파 신호. 여러분 핸드폰 신호. 보여요? 안 보이죠? 있어요? 있죠. 와이파이 신호.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랑, 안 보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있어, 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김정은이도 살아있는 거 보면, 그런 사랑이 있다. 없으면 벌써 뭐요? 갔어. 하나님이 T세포, 유전자, 김정은 있거나 안 켜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죽어버리지. 생기 안 보내면 돼. 사랑 안 보내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각자가 다르죠. 다 다른 각각 다른 순간순간마다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거를 일일이 쫙 가서 꺼진 거, 꺼진 유전자에 탁 생기를 보내서 쫙 켜가지고, 예, 암세포 죽이는 물질 탁 생산해가지고 탁 암세포를 죽여버린다고. 그거를, 아, 나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야,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욕하고, 이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했으니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큰일 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때려잡을 놈을 하면 상고를 제일 먼저 때려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욕할수록 하나님이 더 없어야 되더라고. 근데 탁 제가 놀랍게,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 하고 탁 깨달을 때 갑자기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렇게 자기를 욕한 놈을 어떻게 이렇게 눈을 번쩍 뜨게 해서, 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와,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어떻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구나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안 믿고 어떻게 말 잘 들으면 뭐요?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 받을 주는? 아, 그런 하나님은 김정은님 벌써 죽었죠. 그게 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편안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서워요. 내가 무슨 나쁜 생각할 때마다, 야, 이거, 그래서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만약의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냐? 매일매일 암세포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생긴다는 말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유전자가 매일매일 변질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질돼야 암세포가 생기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왜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되느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세포를 배웠을 때, 여기 이제 세포. 이 세포,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데냐 하면, 당분이, 예, 여러분 아침에 현미밥을 잡셨다. 사과를 잡셨다. 그럼 그 속에 있는 당분이 들어와서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옵니다. 흡수가 돼서 들어와서 그 당분은 뭐예요? 화학적으로 뭐예요? 탄수화물이야. 네. 탄소와 수소가 화합된 거예요. 그 탄수화물이라. 그 화합시키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다? 태양에너지다. 그렇죠? 사과가 태양빛을, 태양광선이 전자파입니다, 여러분. 다. 엑스레이도 전자파요. 예. 네. 마이크로웨이브도 그게 다 전자파의 일종이야. 뭐가 달라? 주파수가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태양광선도 몽땅 전자파예요. 그래서 전자파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 뉴스타 센터 지붕에도 그 태양광 광전판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선 전자파가 오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전자파의 본질은 전기니까 그것을 전기로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나무 잎사귀에서 태양광선을 받아서 뿌리로부터 흡수 물과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속에 있는 탄소를 합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든다. 그 탄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석유 이런 거 다 알고 보면 탄수화물이야. 무슨 그래서 이제 탄소하고 물하고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태우면 어떻게 돼? 태우면 열이 나오죠. 그게 이제 태양광선의 본질이 열 아니에요. 그렇죠? 열이 나오. 그 전기가 나와. 그래서 요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데냐 하면 당분을 태우는 데입니다. 연소시켜가지고 여기서 태양에서 받은 전기 에너지가 여기서 생산이. 생산은 태양에서 했죠.
지만은 여기서 다시 재생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세포들은 전기 열을 생산하고 있어요. 열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전기예요. 주파수가 달라지면 주파수가 좀 높을 때는 빛이다가 주파수가 약해지면 이제 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세포고, 여기 세포핵이고, 요거는, 염색체입니다.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고, 이 당분을 태워야 되는데, 연소시키려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네, 산소예요. 옥시젠, 산소. 그 산소가 들어와서, 여기 이제 스파크, 생기가 들어오면 이게 타서, 뭘 생산해? 에너지. 전기도 생산하고, 열도 생산하고, 힘도 생산. 그런데 그 태우고 나면 반드시 부산물이 생겨. 그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이 활성산소는, 활성화된 산소다 이 말입니다. 그 이 산소의 특징은 뭐게? 산소의 특징. 산소의 특징은요. 에이 참 산소는 상대방을 변질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나쁜 특징이죠 우리 종이. 상대방을 변질시켜.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강철이라도. 산소가 와서 붙으면 어떻게 돼? 녹이 돼버려. 녹슬어버려. 그래서 강철이 순수철은 강한데 산소가 합한 산화철이 된단 말이야. 녹이란 것이 산화된 철. 그래서 산화철이라고 그래. 산화철이 되면 얘는 푸석푸석푸석 강한 게 없어져. 그 산소는 많은 것을 변질시켜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산소는 이 혼자 있기를, 혼자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아시죠? 혼자 못 있어. 그래서 아무 남자한테 가서 붙어. 그 남자가 맨날 때리고 뭐 발길 차고 해도 붙어 있어. 그래서 붙어가지고 이제 꽃뱀 같은 거는 그 붙은 남자들의 신세를 어떻게 망쳐놓고 변질시키는 그런 산소의 그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들어오면 불탄다고요. 왜? 네, 불타버리면 없어지잖아. 그래, 여러분. 남자분들은 산소를 조심하세요. 산소 같은 여성들.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게 미토콘드리아도 망가뜨립니다. 이렇게 산화돼서 변질시켜요. 그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푹 줄어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는 미토콘드리아가 약 한 300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파괴돼 버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생산되는데? 네,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파괴가 돼서 자꾸 없어져. 없어지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네, 피곤해. 맨날 피곤해. 기운 없어. 아이고, 기운도 없다.
그래서 피곤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곤한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줄어서 그래요. 왜 숫자가 줄었냐? 뭐 때문에?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요. 그러면 활성산소, 어떤 사람은 활성산소를 생산하는 것은 누구나 다 생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킬 수도 있고 유전자도 손상시켜서 변질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유전자에 가서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변질시키면 온갖 어느 유전자가 변질됐나에 따라서 온갖 각각 다른 종류의 질병들이 생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 여기에 세포막 또 파괴해요.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세포들이 빨리빨리 죽는다는 것은 무슨 현상이 빨리빨리 빨리 빠르다는 얘기야. 노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말로 노화의 주범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사람을 막 기운이 없게 만드는 것의 주범이고 그다음에 예, 유전자를 손상 변질시키는 주범. 그래서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주범 원흉은 사실 활성산소예요. 그러면 박사님 박사님이 이때까지 강의를 들어보니까 모든 병의 주범은 뭔 줄 알았는데 우리 생각, 우리 마음 뜻인 줄 알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뭐예요? 활성산소래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여러분, 활성산소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은 직결돼 있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직결되냐? 자, 일단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줘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키려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잘 아시겠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살아갈 때 활성산소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그냥 놔버려 두면 이게 노화를 촉진시키고 사람을 피곤하게 기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모든 질병, 암을 비롯한 걸지 일으킨다면 하나님이 어떤 조처를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해놔야 될까요? 그 발생된, 생산된, 세포 안에서 생산된, 미토콘드리아 생산된 활성산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처리 장치가 있게 없게. 아, 그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이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드는데, 바로 이 유전자를 만들었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SOD, 이 노란, SOD라는 물질. 예. SOD라는 물질은 이제 뭐냐면, 자, 활성산소는 상대방, 접촉하는 상대방 물질을 뭐 시킨다고요? 예? 산화시킨다. 그렇습니다. 이 산화작용이 변질작용이요, 파괴작용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활성산소가 이 산화시키는 물질인데 이 활성산소의 활동을 산화 활동을 방지해 주는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생산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SOD예요. 산화 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항산화. 그게 SOD. 그 SOD가 생산이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금방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SOD를 D가 계속 우리 몸 안에서 생산돼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를 자꾸 파괴해야 돼. 응? 자, 그럼 SOD는 어디서 생산이 되냐? 그래서 SOD만 잘 생산되면 여러분 병 안 걸려. 사실 여러분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뭐 40여 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담배 연기만 가지고는 폐암에 잘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담배 골초인데 뭐 90세 뭐 건강하게 살아야 살아요. 폐암 안 걸리고 죽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담배 한 꼬치도 피워본 일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폐암 걸린 사람 많아. 그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도 뭐만 잘 켜지면, 예? SOD만 잘 생산되면, 예? 산화를 방지시키면, 담배 연기만 가지고서는, 예? 폐암을 일으키기가 힘들어. 그러면, SOD는 어디서 생산이 되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해독 물질입니다. 해독 물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독소라면, 이 활성산소가 독소죠. 이게 모든, 그렇죠. 유전자를 파괴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파괴하니까, 이런 독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 물질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해독 물질 중에 가장 놀라운 해독 물질이 SOD예요. SO 해독 물질을 해독 기관은 어떤 기관이 해독 기관이에요? 여러분 술 먹으면 이 술은 알코올은 독입니다. 이 술을 해독시키는 물질 알코올 해독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가 무슨 세포게? 간. 간이 해독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술고래가 뭐 걸리면 간 경화가 걸려서 간이 약해지면 술 못 먹게 됩니다. 예. 네. 왜 술을 해독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간 세포에 이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자, 문제는 유전자가 있기는 있는데 이 유전자만 있으면 이 유전자가 산화방지 물질 SOD를 생산해내서 활성산소를 없애버릴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게 안 될까?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된 경우? 꺼져버리면 생산 못하죠. 꺼져,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렇죠. 생기가 막히는 경우. 생기가 막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기가 막히는 경우죠. 기는 왜 막혀요? 진선미가 막히고 사랑이 막힐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길을 막을 수 있어요? 반대편에서 자꾸 놀아. 맨날 내가 배신당한 거, 누가 나를 속인 거, 악한 그런 일이 살다가 보면 생기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두고 보자, 뭐 이런 거 있죠. 밤마다 미워서 잠이 안 온다, 뭐 그렇죠. 유전자 꺼지면 잠도 안 와요. 왜? 잠을 잘 자려면은 여러분의 뇌세포에서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잘 켜지면 잠 잘 와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 유전자 꺼져버리죠. 생기가 막혀서. 그럼 멜라토닌 생산 못하면 그거를 불면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면제만 먹는다고 불면증 나아요? 안 났죠.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질 때 불면증은 회복돼. 다 유전자의 문제야. 여러분, 기분 나쁘면, 여러분, 기가 막히면, 기분 나쁘면, 밥 먹은 거 소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소화 안 돼요?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위장에 들어갔을 때, 위장세포 또는 장세포, 십이지장세포, 소장세포들이 그 안에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췌장에도 있고. 이 유전자들 다 활짝 생기를 받아서 켜져야 소화물질이 잘 생산돼서 소화가 잘 되는데, 기분 딱 상했다. 그러면 마누라가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잔소리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잔소리 안 하는 여자 혹시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잔소리, 여자 잔소리 때문에 여자보다 오래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더 몸집도 크고, 그렇죠? 힘도 세고, 여러모로 강한데도 불구하고, 약한 여자보다 오래 못 살아. 세상에. 8년 내지 10년을. 그거는 여자 잔소리 때문이 아닌가. 동의하시는 모양이야. 그렇죠. 아무리 온순해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 여자도 잔소리 하더라고. 여기 얼마나 온순해 보여. 그렇죠. 근데 잔소리 해도 됩니다. 되는데, 여러분, 제발 3절까지만 하세요. 3절까지. 이 3절을 넘어가서 4절에 들어간 남자가 어떻게? 그때부터 남자는 3절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 그래서 1절은 당연한 거고, 2절 되면 알겠다, 알았다. 3절 되면 그만해라. 4절 뚜껑 열려요. 4절 되면 알았다니까 딱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5절로 간다고. 5절 가면 어떻게 돼? 뚜껑이 팍 열리면 죽고 싶어 이 년이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팍 꺼집니다. 순간적으로 꺼져버려. 그러면 그 맛있게 잘 먹던 밥이 뭐예요?
밥맛이 딱 떨어져요. 그 밥상 뭐요? 팍 뒤집었고, 에이, 소리는 안 차라. 네. 그러면 그게요, 이 부정적인 생각, 내 뇌파가 베타파, 감마파가 돼버리면, 희한하게 나를 죽이는 거, 내 몸에 해로운 게 땡겨요. 술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람의, 이 감정, 우리 마음을 내가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몇 절? 3절. 3절. 3절까지만 하고, 근데 3절로 여자들은 어떤 여자도 3절로서 충분한 여자는 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3절에서 다 끝나주면요, 남편들이 크, 고마워요. 아, 참는구나. 고맙다.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 그런데 막, 어떤 여자들은 뭐, 5절이 뭐예요? 뭐, 6절, 7절, 막. 그런 이 죽기, 남편들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어. 근데 여러분, 어떤 마누라들이 이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할까? 예. 네. 선생님 했던 분이에요. 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을 때. 왜 그래요? 학교 가면 맨날 학생들한테 뭐요? 맨날 참소리. 그게 그냥 완전히 체질화됐어. 그럼 선생님 중에도 어떤 선생님이 또 잔소리가 제일 많을까? 학생 주임, 무슨 훈육 주임 이런 거 있죠. 예. 여러분, 제가 나이가 우리 훈육 주임님보다 19살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훈육 주임님의 훈육을 받으면서 아직도 살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훈육을 많이 받고, 손 씻었냐, 소금물로 뭐를 해라, 텔레비에 뭐 나왔다면 전부 내가 해요. 철저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아, 이래서 스트레스 좀 풀리네. 오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SOD가 생산이, SOD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SOD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가 뭐가 뭘로 변하느냐, 결국 물과 산소로 변해버립니다. 물은 여러분 건강에 좋은 거야. 산소도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나쁜 활성산소를 SOD가 해체시켜서 물과 산소라는 좋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돼? SOD가 잘 생산이 되도록 살아야 돼. SOD가 잘 생산이 되도록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를 많이 받고 살아야 돼. 결국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요. 아시겠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거부해버리고,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미워하고, 그렇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두고 보자. 이러면 만성적으로 SOD 생산이 어떻게 억제되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결말. 서로 사랑하라. 내가 유전자를 사랑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유전자는 다 잘 켜지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병들어도 어떻게 다 회복되게 해놨다. 사랑하라. 와,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요, 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는 치료지, 그렇죠. 사랑으로 하는 치료지. 뭐, 약을 가지고는 부작용만 있고, 그때뿐이고,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SOD, 이 간세포에서 SOD를 생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이 SOD 유전자가 꺼질 일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예상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물질이에요?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이것만 충분히, SOD만 충분히 생산이 된다면 병 안 걸려도 돼. 그런데 우리는 SOD 유전자가 꺼질 일이 너무 뭐예요? 많은 이 참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 서로 SOD를 어떻게 유전자를 꺼주면서 사는 세상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뉴 스타트라는 말은 새로운 출발이란 말인데, 어떤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제는 우리 서로 유전자 키면서 살자. 이것을 출발하자, 새 출발하자. 이게 뉴 스타트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도 나만이라도 뭐예요? 유전자 키자.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SOD 유전자가 꺼질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도 아시는 분이지. 그러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놔야 돼요? 자, 우리 내면에서, 우리 간세포에서 SOD 산화방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될 경우가 뭐예요? 너무나 많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놓겠습니까? 몸 안에서는 산화방지 물질이 공급이 안 될 수가 많기 때문에 몸 바깥에서 외부로부터 산화방지 물질을 공급해주는 방도를 하나님이라면 취해놨겠죠. 그렇죠? 그럼 외부로부터 산화방지 물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산화방지 물질이 많이 있도록 해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식물, 이 동물들은
여러분, 개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이 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경쟁하고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SOD, 그 산화방지 물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왜? 서로 싸우고 뭐 이러다 보면, 먹이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미워하고 원수치고, 이러면 유전자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이 산화방지 물질을 많이 넣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 산화방지 물질은 식물성 음식에만 있습니다. 동물성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 뉴스타트에 오신 뒤로는 맨날 하루 삼시 세끼 뭐예요? 산화방지 물질이 그냥 차고 넘치도록 먹는 거예요. 여러분 쌈이 참 좋죠, 그렇죠? 우리 여기 뒷마당에 여기 우리가 저 농장도 있고 양양에 우리 뒷마당에 이제 뭐 배추, 상추, 뭐 이렇게 쌈, 뉴스타트 이제 쌈이 중요하니까 그거를 맨날 뭐 시장에서 사와봐야 그게 뭐 농약이 뿌려진 우리 뒷텃밭에 보면 상추하고 이제 막 여러분 그 빨래해서 넣는 데 있죠, 가보세요, 막 계속 막 자라고 있어. 농약 절대 안 쳐요. 이 흙이 좋아가지고 막 부드러운 상추 그래서 아주 좋아. 그런 모든 식물성 음식에, 그래서 뭐 과일 뭐 배추 무슨 뭐 콩 뭐 뭐 식물성 음식이면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하게.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을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고 사는 동물들이 어떻게 오래 살아요? 고기만 먹고 살면 육식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식 그러면 기본적으로 식물성 음식을 먹는 거다. 특히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산화방지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활성산소와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맞아요, 맞아요.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 어떻게 돼? 화가 났다, 미워한다. 그렇죠? 속았다. 기가 막혀야 막혀요. 그렇게 되면 이거 꺼져버려. 그러니까 SOD와 마음이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SOD 유전자 꺼져버리면, 자, 활성산소는 결국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 병 생기게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면 먹기라도 어떻게 이 산화방지 물질이 충분히 포함된 이 식물성 음식을 먹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한 대로 시작 어디서 시작했죠? 잊어버리셨어요? 유전자 회복, 네, DNA 복구, 네, 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유전자 변질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것은
활성산소였어.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이제 이 복구가 돼야 되는데 복구가 되려면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아 이게 유전자의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딱딱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염기들이 조립이 되어 있어. 그렇죠? 조립. 근데 여기 활성산소가 와서 쳤어요. 그러니까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나고 찌그러졌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 부속품을, 이 DNA를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해서 해가지고 재조립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유전자가 원상복귀, 회복돼요. 그래서 유전자의 구조 자체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조립식으로 안 되어 있으면 유전자 전체를 다 갈아치워야 돼. 그거는 불가능한 일. 그러나 유전자 부분 부분적으로 손상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만 어떻게 딱 제거할 수 있도록 조립식 구조예요. 아시겠죠? 참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거하고 이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부속품 DNA 이 노란색 DNA를 가지고 와야지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활성산소 때문에 이게 찌그러졌다. 이 DNA가 찌그러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의 세포 안에는 이런 물질이 생산이 돼. 이 물질인데 이거를 지금 소방관 아저씨로 이렇게 만화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소방관 아저씨가 온 유전자를 다 살피러 댕겨 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피다가 여기가 찌그러졌구나. 그러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뭐가 잘 발달돼 있어요. 네, 이 아구가 잘 발달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찌그러진 DNA를 어떻게 발달된 아구로 잘라 먹어버립니다. 자, 잘라 먹으면 이제 여기다가 이 새 안 찌그러진 새 노란색 DNA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수리공 아저씨 갖고 옵니다.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 여기다 탁 끼워 맞춰 놓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저씨. 이런 아저씨들을 과학자들은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유전자 복구 효소. 이게 다 발견됐어요. 과학자들 다 이 물질들을 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물질들을 이 소방관 아저씨나 수리공 아저씨나 이 마무리 하시는 마무리공 아저씨라는 이 물질들이 다 이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손상된 유전자가 복구가 되려면 이 유전자들이 이 수리공, 마무리공, 소방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다 잘 켜져야 돼. 이게 잘 켜져서 소방관이 잘 생산이 되고 수리공, 마무리공 아저씨들이 잘 생산이 되면 금방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탁탁탁탁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리공 아저씨들을 복구를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이 수리공 아저씨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야지. 유전자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기 결국은 진선미 사랑이라니까. 결국은 질병의 치유는 우리 마음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질병의 발생도
질병의 발생은 어떻게 돼요? 이 SOD가 생산이 안 될 때, 유전자가 꺼져버려 생산이 안 될 때는 막 활성산소들이 대량으로 가서 유전자를 때려서 손상시켜서, 예,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병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결국 SOD가 생산 안 될 때라는 말은 뭐예요? 기가 막힐 때, 속상할 때, 뭐 그런 거지. 예. 결국은 마음과 모든 것이 직결이 되어 있다. 유전자는 글자라니까요. 글자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가 글자요. 그게 마음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유전자는 회복될 도리가 뭐예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노래 부르시라. 웃어라.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이 최고의 날씨야, 요즘 날씨가. 그렇죠?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 예, 최고죠. 여러분, 마음껏, 한번,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초여름, 그 산을 보세요. 그 녹색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렇게. 그래서 탁 이렇게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 뭐만 잘 생산이 되면 예, 첫째 SOD 유전자가 켜질 거. 그래가지고 활성산소가 더 이상 유전자를 가서 복구되는 걸 방해하도록 하지 않을 것. 그래서 SOD 유전자 켜질 거. 그 다음에 이 유전자 복구 물질들이 잘 생기를 받아서 잘 생산되면 여러분. 암세포 속에 손상되었던 유전자도 점점 다시 복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한국말로는 이게 참 슬프게도 한국말로는 이게 확실하게 지금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현상을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암회복현상, 뭐, 암복구현상,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조금 어색해요. 그러니까, 복구라기보다, 암세포는 본래는 정상세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되는데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암 회복이라기보다 암 복구 현상. 이게 한국말로는 아주 딱 그냥 그 의미에 맞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cancer 이게 다 학자들이 만들어내놓은 말입니다. 왜 이거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확실시 됐으니까 cancer re라는 건 뭐예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recover. 혹은 cancer recover가 아니고 reversion. 그래서 암이 다시 암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돌아가는 현상을 cancer reversion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이 단어만이라도 꼭 외워두세요. Cancer reversion은 일어날 수 있다. 뭐만 받으면 된다? 생기만 받으면 cancer reversion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다.